부정하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의사 일정 제1항은 상대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의사 진행 발언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. 안 됩니다. 위원장님. 안 됩니다. 표결 못 합니다. 위원장님, 의사 진행 발언 주십시오.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야지놓고 구워치고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? 그게 더 이상 묵과 안 됩니다. 자, 이 안건의 경우 국회법에서는 지체 없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의사 진행 발언 주고 하십시오. 위원장님, 의사 진행 발언 주고 하십시오. 방해하지 마세요. 방해 안 합니다. 저 방해하지 마시라고요. 의사 진행 발언. 그러면 의사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. 국회 사무처 직원들, 위원장석에 둘러있는 분들 다 퇴장시키세요. 다 이 자리에서 물러치게 해주세요. 자, 물러가세요. 그러면 우선, 아니, 그럼 우선 자리 돌아가세요. 네, 자리 돌아가세요. 자리를 돌아가세요. 약속하세요. 다른 의원이 발언하는 거 절대 하지 놓지 마세요. 방해하지 마세요. 네. 자, 그러면 의사 진행 발언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. 위원님들께서는 다 투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소란 피잖아요. 아까 약속했죠? 소란 피는 순간 더 이상 안 한다고요. 아니, 소란이 뭐예요 지금? 여러분도 아까 약속했잖아요. 더 이상 소란 안 핀다고. 그죠? 아, 소란이 없었다니요. 그래서 표 종료도 되겠습니까? 네? 네? 장재현 의원처럼 이렇게 질서를 안 지키니까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는 거예요. 국회에서 결정을 봐야 돼. 총선을 앞두고 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? 선거제도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? 좀 조용히 좀 하세요. 아니, 어떻게 간사 합의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질서 유지 발동하고 문서를 담그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? 그것이 개혁입니까?